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 연휴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훈련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드라이빙 디스턴스, 비거리 스틱이라고 하는 훈련 용품입니다. 파워를 좀 더 증가시키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하나의 훈련 도구, 연습 도구인데요. 루키루키라고 하는 골프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사이트 URL을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요 스틱의 기능은 참 재밌게도, 자, 시중에 이런 스틱처럼 되어 있는 훈련 용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한쪽은 무겁게, 한쪽은 가볍게 해서 스피드랑 뭐 모양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파란색 부분은 가볍고 이쪽은 스피드를 훈련하는 거, 그리고 이쪽은 빨간색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되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쪽은 가볍고 이쪽은 무거워서 뭔가 내가 휘두를 때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훈련 세팅이 되어 있는 도구에다가, 하나 더 재미있는 부분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래서 내가 빨간색 부분, 여기에 소리 나는 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 쪽에 그립을 잡고서 훈련을 하면 이 무게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할 때 이 무게추가 나는 부분,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임팩트 구간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캐스팅을 하거나 일찍 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내가 끌고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파워를 비축시킬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운스윙의 포지션을 훈련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빨간색 쪽을 잡았어요. 이쪽이 좀 무겁고 이쪽이 가벼운데, 자, 빨간색 쪽, 무거운 쪽을 잡으면 소리가 나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립 세팅을 하고 백스윙을 갑니다. 그 다음 흔히 몸에 붙어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턴을 주면서 체가 몸에 샤프트가 붙어지면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 그 상태에서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쪽에서 이 클럽이 풀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딸까. 자, 둘. 다운스윙 들어와서 딸까. 자, 흔히 이제 캐스팅, 일찍 풀린다, 너무 빨리 풀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탑에서 막 이런 식으로 우측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안쪽으로 붙어 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은 몸에 굉장히 가깝게, 측면에서 보시면 몸쪽에 굉장히 가깝게 팔꿈치도 붙어 있고 손도 오른쪽 주머니 쪽으로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 타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 붙어지고요. 빵. 연결해서 한번 소리 나게 해보죠. 자, 백, 만들고, 들어서, 이쪽, 임팩트 이후에. 자, 백, 만들고, 들어와서, 팡. 자, 이번엔, 빨리 풀리는 샷. 자, 백, 만들어 놓고요. 출발. 팍, 풀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하면서 과연 나는 캐스팅, 일찍 풀려지는 이 우측에서의 소진이, 에너지의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공을 치고 난 후에 바깥쪽에서부터 채를 던지면서 크게 아크를 그리고 피니시까지 넘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파워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역시나 비축되어 있던 힘을 공 쪽에 분산시켜버려서 폭발을 시키는, 뻥! 폭발을 시켜주는 아주 좋은 구질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깎여지거나 손으로 치거나 약간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아웃성의 그 라인이 아니라 몸쪽에 붙어 들어가 있는 이런 포지션, 인사이드의 스윙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쪽, 소리 나는 쪽으로 모양새를 딱 만들고 이 파란색의 가벼운 쪽을 잡아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스피드하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은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되게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 다음 스윙. 둘, 붙어지면서 스윙.
정면에서 보시죠. 제가 이걸 슬로우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둘, 셋, 둘, 빵, 둘, 들어와서, 빵. 빨간색에서 만들었던 그 포지션의 모양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둘, 가지고 와서, 빵. 원, 둘, 가지고 와서, 빵. 둘, 가지고 와서, 둘, 빵. 이런 느낌들을 파란색으로 점검하고, 빨간색으로 만들고, 파란색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 샷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또 골프백에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두고 다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븐 아이언이에요. 둘, 때려주고. 자, 뭐 몸 안 풀었지만 저거 가지고 연습했으니까 바로 까보죠. 자, 둘. 네. 계속 몸 풀면서 해보겠습니다. 둘, 붙이고, 팔로우 쪽 빵. 갑니다. 레디. 오. 점점 잘 맞고 있어요. 세븐 아이언이고요. 때리고. 확실히 파워 부분에서 아주 둘 원 오 예 쩍쩍 맞네 170 와 너무 많이 가는데 굿 굿 자 둘 가서 붙이고 빵 빵 둘 셋 내놓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준비. 오. 굿샷. 한 번 더. 빵. 일찍 풀리지 않게. 약간 우그러뜨려지는 그런 이미지들. 7번. 7번 맞아요. 초점이 맞으려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7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거리 스틱, 드라이빙 디스턴스를 활용해서 이 빨간 색깔 쪽 그립, 무거운 쪽을 잡아서 소리 나는 쪽을 잡아서 백스윙 팝에서 끌고 들어가고 붙여지는 일찍 풀리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몸쪽의 스윙 이후에 팔로우 쪽에서 풀고 나가는 이런 가속의 개념 무게추를 이용한 소리에 대한 확인까지 그리고 이걸 만드셨으면 파란색 가벼운 쪽에서 뭔가 모양새를 완성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훈련하신 다음에 나의 클럽으로 내가 방금 훈련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 샷을 만들기까지 이렇게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디스턴스, 비거리 스틱을 활용해서 훈련하는 방법과 훈련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꼭 이런 식의 꼭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붙여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이런 몸에 붙어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들을 꼭 만드셔서 좋은 파워, 좋은 타격, 항상 일관된 타격을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그리 골프 TV의 이동규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엑스팩터. 중심 코어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 엑스팩터를 강화시키고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도구, 스윙턴이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네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이 훈련 도구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한 느낌입니다. 이 외형적인 느낌은 그 헬스장에서 우리 팔 운동할 때 사용하는 그 바벨바라고 하나요? 그 바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운동할 때 사용하는. 외형적인 느낌은 뭔가 좀 하드하게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훈련 도구이네요. 아기자기한 느낌보다는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위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 부위를 목 뒤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고서 굉장히 무겁네요. 이걸 여기에 이렇게 걸쳐 놓고서 양쪽 스펀지 부위에 그립 양손을 잡아주고 어드레스를 서서 이렇게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연습 도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이 우측에 추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백스윙으로 나갔을 때 딸깍, 다운스윙으로 나갔을 때 딸깍 하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이 꼬임을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다운스윙에서 원심력을 최대한 내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게끔 그 기능들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지금도 소리가 딸깍 났죠? 이걸 가지고 반대편으로 나가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 몸통을 그대로 중심축을 두고서 백스윙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놓고 다운으로 나갈 때 탁 이걸 나가게 하면서 이 무게추가 딸깍 거려졌다가 팡 이렇게 회전을 잡고 쓰면서 몸통의 회전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파워를 만드는 데 좀 핵심적인 기능이겠죠.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훈련 도구인 것 같습니다. 뭐 연습장을 못 가거나 뭐 그랬을 때 집에서 좀 간단하게 이런 걸로 훈련을 하시면 뭐 파워를 내는 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 뒤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주고 양쪽 그립을 양손으로 딱 잡아주고 무릎을 굽히고 어드레스처럼 셋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고개는 아래를 바라보고 등각도를 맞춰서 셋업을 딱 포지션을 취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백스윙으로 나갈 때 이 X팩터 상하체의 그 꼬임의 극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로 나갈 때까지는 하체랑 상체랑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지만 테이크어웨이가 나간 이후부터는 이 어깨 이 연습 도구, 스윙턴이 있는 도구를 최대한 비틀어서 여기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최대한 이 회전을 극대화시키세요. 방금 딸깍 소리가 났는데 이 회전을 최대한 이렇게 극대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나갈 때 그 라인대로 몸통과 함께 회전을 주시는 거죠. 자, 출발! 와, 굉장히 묵직하네요. 오, 힘들어. 자. 자, 한 번 더. 자, 셋업을 취하고 백스윙. 자, 둘. 백을 좀 더 주면 추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와, 굉장히 힘드네요. 자, 출발. 우와. 자, 측면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셋업을 딱 하고. 자, 백스윙. 우와. 네. 굉장히 힘듭니다. 자, 출발. 우와. 다시. 미국 장타대회 선수들도 이 훈련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한다고 하던데 왜 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한 훈련이네요. 자, 백스윙. 코어를 최대한 중심을 만들고 자, 딸깍 했죠? 자, 출발. 다시 한번 정면에서 자, 셋업. 자, 출발. 비틀림을 최대한 주고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백스윙과 다운스윙으로 나갈 때 내가 항상 회전력이 좀 부족해서 파워를 많이 못 내시거나 아크가 좀 작으신 분들 내가 뭔가 파워를 비축하고 있는 이 몸의 움직임을 제대로 못 느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와, 이걸 통해서 백스윙을 느끼니까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비틀림이 얼마나 좀 부족했는지 좀 느낄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추가 내려왔고 백스윙이 최대한 많이 들어갔죠. 자, 다운스윙 들어갑니다. 출발. 우와.
이렇게 피니쉬 때도 좀 유지를 해주셔도 이게 워낙 무거워서 뭐 못 들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세 맞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인 것 같아요. 자, 이걸 훈련을 좀 해봤으니까 스윙을 좀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땀이 나네요. 와, 굉장히 가볍게 또 느껴지네. 자, 원. 최대한 그 비틀림, 딸깍 소리가 났던 느낌을 꼬임을 주고, 다운스윙 때 또, 와, 좋아. 비틀림을 쓰고, 다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하고, 아우, 지금 공 처음 치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런지. 우와. 오. 어, 몸도 안 풀렸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자, 계속 쳐보겠습니다. Ready. 둘, 비틀림을 최대한 주고, 자, 다시 타격. 자, 조준하고 가보자. 비틀고. 오. 오. 좋네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볼 스피드가. 아. 비틀님 주고. 자, 코일링을 최대한 상하체의 움직임. 자, 집중. 아. 오, 넘어가. 그렇지. 오케이. 오, 와, 볼 스피드가 계속 느네요. 한 번 더. 최대한 비틀었다가 다운스윙으로 폭발. 으아하. 오. 270 넘어갔다. 와. 오, 74.67. 계속 느네요. 와. 신기하네. 준비. 원. 출발. 정면에서도 출발. 비틀림 최대한 고. 와, 힘들어. 가보자. 우와, 힘들어. 와, 숨이 헐떡차네. 와, 볼스피드 75. Ready. 오, 확실히 좀 훈련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와, 근데 너무 힘드네요. 와.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파워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스윙턴 훈련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걸 좀 연습을 해보니까 내가 백스윙 시에 이만큼 회전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과하게 아주 하드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지금 막 땀이 막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워를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